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 태워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관님? 저도 어사입니다. 저는 어사입니다. 왜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게 회의를 계속해서 그냥 진행을 하십니까? 듣기 싫어도 부르세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듣기 싫으시겠죠.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감에서 당연히 정부의 정책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 국감에서 그런 일 하는 것 안 하고 다른 일, 정쟁을 만들려고 그러고 야당 대표를 악마하려고 하는데 집중하고 계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겁니다. 양쪽 다 좀. 네, 어제 제가 장관님께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해달라고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이 사건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지금 부산 시민 또는 부산대 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 태워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관님? 그거는 좀 제가 관련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의사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니, 제가 보건복지한테 근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자, 일단 들어보세요. 위원님들, 질의는 좀. 질의 중입니다. 질의 중이고요. 네, 일단 질의 좀 들어보세요. 제 말 끝나고 네. 말씀하세요. 자, 똑바로 찾아자. 일단, 홍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네,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객관적 사실을 얘기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저도 의사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지휘 공화를. 자, 이 원장이. 질의는 일단 들으시고. 타임 멈춰주세요.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이용하시든지 의사진행 발언을 이용하시든지 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주시는. 자, 다시 한번 이 원장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네네.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치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부터 우선 치료하는 게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환자가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해서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응급위성 수단을 원칙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응급위성을 꼭 필요로 하는 우리 국민들은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장관님,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응급헬기 출동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해서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이 다시는 이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조치해 주시기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관님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정감사는 위원장님 국회에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맞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국정감사 회의 진행을 그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4년 10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지금이 이재명 정권입니까?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위원장님. 왜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게 회의를 계속해서 그냥 진행을 하십니까?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네. 네. 우리 강선우 간사님, 뭐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맞습니다. 그러나 질의에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현 정부가 현 보건복지부가 관여하는 그 업무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국정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헬기 이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그것을 현 정부가 현 보건복지부가 기존에는 이런 선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몰랐던 일이고 이제는 알게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저는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을 잘 하라는 그런 요청은 얼마든지 국정감사에 저는 대상이고 또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만 어제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사진행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부나 정부 관계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하는 게 과연 이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는지
그런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어제도 그런 취지의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을 요청해서는 뭐 안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좀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강성원 선생님 한 번 더 얘기하시고요. 예,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거는 회의 진행을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해달라는 것이었지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한 적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지아 의원님. 위원장님, 제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회는 드릴 거예요.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번 순서는 국민의힘 쪽인 것 같아서 한지아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는 거고요. 박주민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응급 헬기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질의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활용이 되면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명호 의원님께서 크게 틀린 말씀을 하신 것 같지 않아서 저도 정책적인 질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적 질의는 좀 정책적 질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수진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위원장님. 야당 제1야당 대표이고 제1야당 대표가 정말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렸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고 그 테러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분노했고 야, 정말 무섭다. 다들 놀랐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속히 치료를 받고 회복되길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돼서 치료받은 게 특혜가 아닙니다. 권익위에서도 이에 대해서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익위 의결서에도 의료진이 헬기 이송 과정에서 이 대표와 천의원 측 요구에 못 이겨 헬기 이송 결정으로 이어진 것 등의 진술 및 기록 이거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 표명을 좀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권익위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전 국민이 봐도 참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종결 처리했죠? 이러려고 전현희 전 위원장을 권익위에서 끌어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다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얘기할 땐 좀 조용히 듣고 있으세요. 네? 저는 그래서 아니 현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인지하고 알고 있는 현상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듣기 싫으시겠죠.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국민들 정서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감에서 당연히 정부의 정책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 국감에서 그런 일 하는 것 안 하고 다른 일 정쟁을 만들려고 그러고 야당 대표를 악마하려고 하는데 집중하고 계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겁니다. 네, 권익위가 권익위 역할 제대로 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했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겠죠. 자, 의견서를 다시 한번 상세 읽어보시고요. 국감 문항 해당 해동되지 안 되겠다고 모르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 마치신 거죠? 양쪽 다 좀 자, 서명호 의원님, 박희승 의원님. 자, 제 생각에는 그 양쪽 다 그 정치적인 주장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실 수는 있는데 너무 또 정치적인 쪽으로 이제 흘러가면은 국감을 원래 취지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